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이 선물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또, give and take로 내가 받았으니까 남에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요즘 세상에는 더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물을 생각해 보면, 선물을 줄때그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 내가 가장 좋은 걸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래, 내가 이것을 주면 저 사람이 기쁨이 참 넘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선물을 준비하는 자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무엇을 받든지, 작은 선물이든지 큰 선물을 받든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될 것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선물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율법에 열심을 내다가도 인간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 가운데 실패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의 무능함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의로움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바로 믿음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교주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자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이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1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니라는 것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를 연구하고 질문을 하고 철학적인 답변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며 나아가면 결국에는 지혜를 얻어서 내가 뭔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구원의 큰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고 한없이 미천한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일을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구원의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삽니까? 이땅 가운데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의탁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